4만 6천 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황정민 씨,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죠. 저도 영화 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로 쇼케이스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이렇게 잘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예. 수환 양, 아빠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로 올랐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되게 떨리고 사람이 되게 많네요. 너무 떨려요. 네, 지금 메소드 연기를 보여줬어요, 손을. 수환이 네. 옷도 새로 샀어요. 아, 협찬이 아니라 새로 산 옷입니까? 예. 수환 양, 포토타임 한번 가져야죠. 일어나서 예쁜 옷이니까. 오늘 여러분 신발이랑 완벽한 룩을 지금 선보여주고 계신, 조금 한 발만 앞으로 수환 양. 너무 예쁘죠? 네. 보컬과 댄스를, 예, 극 중에서. 아, 너무 예뻐요. 수환 양 자리해 주시고요. 소지섭 씨. 아, 예. 자, 오랜만에 네. 군함도로 스크린 복귀를 하시는데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저희. 예, 좀 오래간만에 영화로 인사드리는 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그 관객들만큼이나 소지섭 씨에게도 이 군함도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네.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촬영하는 내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이제 찍어놓은 거 이제 모니터할 때 네.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 또 다른 소지섭 씨의 모습이. 예. 다른 소지섭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관객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소지섭 씨의 모습을. 아, 그쵸. 예.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정현 씨. 네. 제가 알기로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료를 이제 찾아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군함도라는 영화 자체가 역사적으로 많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반부터 이제 감독님께서 주신 다큐 자료나 연출부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비롯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찾아봤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많이 설레었고,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 내내 말년을 연기하면서 물론 촬영 현장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배우로서 정말 너무나 보람됐었어요. 그래서 빨리 영화 개봉해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반응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 배우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중기 씨? 네. 반응이 좋은데요? 송중기 씨? 네. 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는 네. 유승환 감독님. 류승환 감독님과 처음으로 작업을 함께 하셨죠? 그렇죠. 어떠셨나요, 호흡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독님 영화 중에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를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네. 뭔가 감독님 영화에는 뭔가 허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점에서 감독님과 한번 해보고 싶다, 나한테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했었는데, 군함도 작품에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불러주셨고,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만큼 정말 사람 냄새가 너무나 물씬 풍기는 이 지옥보다 더한 지옥섬에서 정말 살아나려고 하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조선인들의 냄새가 물씬,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장 허세 없이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과 네. 허세 없는 배우분이 만났습니다. 그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독님. 네. 군함도는 사실 이 역사적 소재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또 감독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작품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은 역사적 소재 중에서 군함도를 선택하신 이유, 이 알림이 분들에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영화를 만들다 보면 어떤 소재를 선택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 이끌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에 빠지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뭐 사랑에 빠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화를 찍을 때도. 근데 이번 영화는 좀 특별했던 것이 그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그 찾아볼 수 있는 그 군함도라는 곳의 사진 한 장. 그곳이 주는 압도적인 이미지에 일단 제가 홀려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70여 년 전에, 80여 년 전에 거기에 조선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 그게 제가 베테랑이란 영화 촬영이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2013년 이때 처음 그것을 발견했었는데, 저희 그 공동 제작을 하고 원작을 함께 쓴 그 작가와 우리 그 공동 제작자가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그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안 떠났어요. 그것이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는 아니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책임감, 무게감보다는 일단 그 본능적으로 그곳에 카메라가 가고 배우들이 가고 거기에서 그 펼쳐질 그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막 그 저의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예. 그래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예. 그야말로 마음이 이끌을 네, 네. 예, 그런 영화인 거죠. 군함도. 자, 지금 여섯 분과 인사와 간단한 이야기만 나눴는데도 벌써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군함도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기 전에요. 먼저 영화의 프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은 프로덕션 코멘터리 영상 아마 여러분들 처음 만나시게 되실 겁니다. 프로덕션 코멘터리 첫 번째, 1945년의 군함도가 2017년 어떻게 재탄생하게 되었는지 과정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와,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실제 군함도의 3분의 2를 재현하기 위해서 세트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총 9개월간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지금 인터뷰에서 보셨는데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함께한 전쟁터를 방불케 한 현장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비하인드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부터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빠밤. 정확해요. 예, 조금만 한 템포만 뒤에 해주시면 돼요. 다음번에. 예. 선배님 혼자 하시기 있어요? 혼자 하시기 있어요?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예. 부탁드려요. 아, 예, 준기 씨도. 예. 욕심나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지옥섬입니다. 지옥섬. 감독님. 네. 이 그 실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군함도를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예, 예. 실제 군함도와 이제 다름없는 모습으로 지어진 이 군함도 세트장을 보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그 군함도를 갔을 때 사진으로만 보고 이제 자료로만 보다가 실제로 갔을 때 공포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자연을 이겨낸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괴함이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갖게 했었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내가 재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 좀 생겼었고 근데 정말 우리 제작진, 미술팀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춘천시의 그 협조를 얻어서 네. 부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그 CG팀에서 그 실제로 이렇게 땅 위에 지어진 그 섬을 바다 위에 지어진 것처럼 저희 CG팀들도 실제 그 섬 주변에 그 또 바다 촬영들 같은 걸 해서 정말 그 실제 제가 가봤던 군함도를 지금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스태프들한테 감사드리고 있고 군함도 세트장에 갔을 때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무지무지 험난한 여정이 되겠다. 굉장히 내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 잘 마쳤고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몇 주 전에 저희 그 나가사키에 가면 오카마사루 기념 자료 나가사키 자료관이라고 그 일본에서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 있었던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